스러스트는 스쿼트를 해서 키틀백이 잡고 있지. 클린을 해서 이렇게 안고 있는 거를 렉 포지션이라고 그러거든. 렉. 왜냐면 우리 스쿼트 할때 바벨 이렇게 얹어 놓는 거 있잖아. 그거를 렉이라 그래. 그게 이제 그냥 세워져 있는 거는 렉이라고 그러고, 거기에 턱걸이 봉까지 달려있으면 파워렉이라고 그러거든. 그래서 캐틀벨에서의 렉 자세는 바벨을 그렉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캐틀벨을 거기에 올려놓는 거야. 내가 받침대가 되는 거야. 그래서 클린을 해서 딱 잡고 있는 거를 렉 포지션이라고 그러고, 스쿼트 스러스트는 스쿼트를 한 다음에 바로 일어나면서 슉 올리면 돼. 자세를 봐야 될것 같아. 일단은 이렇게 렉 포지션 만들어. 그 다음에 스쿼트 하고 밀어 올려. 와, 쉽지 않네, 첫 판부터. 어깨에 힘도 쓰지만 하체가 폭발적으로 쓰면서 그 힘을 위로 전달하는 거야. 그 다음에 힙 에어플레인은 우리 센터에서 많이 했던 건데, 이 돌리는 거 있지, 이거. 기억나? 근데 무게중심은 거의 다 앞다리에 실려 있어야 돼. 이 뒷다리에 체중이 없어. 살짝 놓는 거야, 그냥. 오케이? 들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앞쪽 다리에 엉덩이만 쓰는 거야. 그렇지, 허리 잘 펴고. 안으로, 밖으로, 안으로도 더 회전시키고. 그렇지, 그래서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와야 돼. 그 심신 쪽에 들어와? 여기 네 엉덩이 힘이 오케이 만약에 잘안 들어오면 뒷다리에 체중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 거야.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프레스는 알려준 대로 하면 되고, 플랭크는 보통 이렇게 손을 삼각형 만들어서 하잖아. 그럼 어깨 좀 아플 수 있으니까 11자로. 오케이?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면 돼. 알겠습니다. 몇 개씩요? 10개씩. 10개? 오케이. 이게 좀 빡셀 거예요, 이거. Let's go.
아우. 아.
Let's go. 아, 이게 제일 힘들어. 할까요?
아. 아! 아우, 아. 이제 이틀 휴식하고 이제 월요일에 다시 해야 돼. 아, 월요일에 해야지. 오케이. 월요일날 만약에 운동하면은 연락드릴게요. 아, 오케이, 알겠어. 아니다. 일요일날 들어가, 만약에 들어가면 연락드릴게요.